진짜 즉흥 부녀예요. 앞치마 여기가 엄마 아빠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 내 스타일 아니야. 기본적인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아하. 하루 이렇게 보면서 재미삼아 보는 거지. 뭐. 정말 재미로 무슨 그림이 나오나 여기예요 여기. 오케이. 요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타로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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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종교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종교 상관없어요. 그죠? 이건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 이게 왜 거기하고 관련이 돼 있지? 학문? 학문. 학문이 한국말로 그거 아니야? 그건 항. 학문. 이거는 학문. 학문.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보시죠? 저요. 재물은. 재물은 그럼 다음 분 앉으세요. 62년생인데 용돈 받고 살잖아요.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인데 올해는 용돈이 좀 더 올라서 좀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아빠 왜 이렇게 짜네요. 그러니까요. 우와. 한 장씩 8번을 주세요. 집중을 하면 잘 맞아요. 집중해요, 아빠. 네. 돈에 집중해, 돈. 8번을. 오, 진심이세요. 그 어느 때보다. 생각하면서 뽑는 거군요, 돈.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뽑았어요. 과연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재물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3월까지는 돈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도 좀 나가는 게 있고 아슬아슬하게 3월까지는 가거든. 제발 오른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들고 다니면 후배 뭐 자식이 오면은 조카야 라고 조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적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올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필요한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죠? 좀 도와줘. 딸 도와줘. 근데 내가 봤을 때 40만 원 좀 적긴 적어. 적다고? 너무 적다. 나도 40만 원 못 살아. 그럼. 아니, 근데 용돈 쓸 만큼 준 거야. 너무 많이 주면은 나쁜 데 쓸까 봐 그러지. 필요 없다니까요. 예,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아빠는 이런 거 안 민다 그랬잖아. 괜히 딸한테. 그러니까 뭐 필요 없어. 그치? 이렇게. 아, 정말 궁금한데 엄마랑 아빠랑 궁합이 어떤지 혹시 볼 수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네. 아, 그래? 나 궁금한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자분이 남자를 생각하는 마음 3장. 이제 와서? 민수아빠? 30년 사셨어요.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나한테 뭐. 저요?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 아, 이거 그냥 이걸 할게요, 그냥. 어머. 잡혀 상치 않은 그림 두 개가 떴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씨. 사장 이름이 누구인데, 씨. 결국은 여자분이 지혜롭게 풀어주게 돼 있어. 또 남자가 화를 안 내, 이런 성격은. 화를 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입만하면 화를 안 내신다고. 아니, 웬만하게 여태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다니까. 화를 내려면 때려요. 약간 그런 관계인가 봐요. 민수 아빠는 큰 불이면 네. 부은 엄마가 큰 물인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와, 하면 물로 푹 제압해버리는. 저는 궁금한 거는 저희 관계가 지속이 가능할지. 아, 우리 세 사람, 우리 가족. 근데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일을 할 때는 이분이 제일 답답할 때가 있어. 아, 잘 맞추신다, 이분. 어머! 우리는 다 있는 내전이야! 와! 근데 일은 잘 돼. 선배가 잘 맞고 행재수가 있고. 정말로? 저희 대박 날 수 있을까요? 대박이 난다고 이제 딱 나와. 됐어, 그러면. 복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복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복권 안 믿으신 분 아닌가요? 제일 세속적이야. 로또 운이 있는지 세 장을 줘봐. 제일 믿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어머, 제일 안 믿는 데서 제일 원해. 어머. 속물. 속물의 여왕. 복권을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그냥 궁금했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속물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복권. 과연?
노또는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해요. 그리고 올해는 돈만 낭비니까 내년에 후년에 내년하고 후년에는 조금씩 사보세요.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무슨 뭐 제일 싫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물어봐. 굳이 나는 안 믿고 관심 없어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막상 가면 우리 엄마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맞아.